때 가격 안 보는 스타일? 안 보죠. 솔직히 우리 어제 가격 봤잖아요. 중국집 가서 가격 봤잖아요. 삼손 짬뽕이 3,000원 더 비싸네. 누나가 사줄게. 해물 짬뽕으로 먹어도 되나? 아우, 여러 개 먹어. 10개 시켜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포피디님, 근데 오늘 이 911은 또 뭐예요? 이미 다 뽑을 때도 뽑았잖아요. 아니, 911은 솔직히 이제 할 게 없어. 다 했어요, 종류별로. 터보 S급은 갖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기다려보시려니까. 아, 또 기다려봐야 돼요? 네. 뭔데요? 또 사연이 있으니까 또 가지고 나왔겠죠. 아, 또 요, 오늘 또 난리 나는 출연자가 등장을 하나요? 역대급으로. 응. 일단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겠네요. 아, 제가 빨리 만나보도록 하죠. 이거 911.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인데 네.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네요. 아, 혹시 그 쇼미더머니 나오신 분 아니에요? 랩 좀 하게 생기셨는데? 안녕하세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 정말요? 네. 다들 제가 2차에서 내리면 네. 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장난 아니다. 오늘 또 엄청 센 분 왔다. 난리가 났다. 일단 이쪽으로 오시죠. 네. 아, 일단은 네. 누구세요? 아, 저는 8살 아들 키우고는 그냥 애기 엄마예요. 5% 구독자 중에 한 분이세요? 접니다. 아, 진짜요? 아, 일단은 애기 엄마시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87년생 토끼띠. 네. 아, 87년생? 네, 37. 와, 그럼 좀 동안이시네. 아, 감사합니다. 키가 동안이에요. 아, 오늘 촬영한다고 제가 20cm 계단 신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한 거. 말빨 난리 나는데요? 여성분이 911을 타면은 좀 살짝 선입견이 있어요. 아, 있죠, 있죠. 뭔지 알아요. 그런 의심이 되게 많아요. 이 생긴 게 이렇다 보니까, 네. 혹시 저기, 화력이, 혹시, 막 그런 소문도 막 네. 이렇게 막 옛날에 막 그렇게 했는데, 네. 여러분, 선입견 버리세요. 아, 애기 엄마도 이렇게 섹시한 911을 타면 되게 멋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돈내산? 그럼요. 제돈내산이다. 이전에 저희가 이제 CLS도 찍을 때 네. CLS 53AMG 같은 경우도 여자들의 드림카라고 했는데 이 911은 남녀 통틀로 드림카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도 포르쉐를 타기 전에는 몰랐는데 네. 타니까 왜 드림카인지 이제 알겠어요. 아,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아, 그럼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아, 원래 이제 제가 옵션까지 해서 네. 2억 1000 정도? 2억? 였는데 이제 제가 1억 정도를 앞에 넣고 리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이거? 저 사실 몰라요. 자동이체 나가지고 좀 많이 버시는 분들 특징 아, 이거 내 통장에서 돈이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고 자동이체 해두면은 일단 대충 계산해도 2,300은 나갈 것 같거든요. 뭐 그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보험료는요? 보험료 몰라요. 봐봐요. 촬영 초반 이거 안 되겠다. 자동이체를 해놔서 사실 네. 제가 뭐 월에 얼마 정도 나가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얼마인지 뭐 이렇게는 사실 따지지 않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통장 확인 안 하는 레벨이구나. 뭐 하는 일이 뭐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조그만 구멍가게 SNS를 네. 하고 있습니다. 911을 또 여성분이 타려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될까? 이런 게 또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좀 구경을 해보면서 네. 이따가 좀 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요 색깔도 이쁘네요, 차가. 색깔 예쁘죠? 제가 이 색깔을 하고 싶어서 네. 그때 주문을 엄청 어렵게 했거든요. 911을 네. 사기 전에 뭐 다른 고민할 게 없었어요? 고민할 게 있었죠. 네. 사실 벤틀리도 사고 싶었고 네. 뭐 에스터마틴 이런 것도 사고 싶었는데 모두가 얘기하는 게 포르쉐를 사라. 일단 여기 눈알 같은 건 잘해 놨네. 요 눈알이 너무 이뻐서 산 거죠? 저 처음 봤네요, 지금. 아, 이런 거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혹시 뭐가 이뻐서 산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딱 빠진 게 네. 너무 예뻐가지고 엉덩이 쪽이 좀 예쁘잖아요. 아, 난리 나는 요 엉덩이. 그죠, 느낌. 그죠. 요게 그냥 까레라 포잖아요. 네네. 근데 요거 말고 막 더 윗급인 막 GTS나 터보나. 사실 제가 이제 애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메인으로 타려고 했더니 이제 딜러님께서 GTS나 굳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다. 사실은 조금 돈이 많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확실하게 한 5천 이상 더 들기로.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게 단위가 너무 틀려져서 저 그냥 4까지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저는 911 하면은 항상 오픈카를 생각했는데 뚜껑 열리는 건 또 고민 안 해봤어요? 뚜껑 열리는 차는 제가 타봤는데 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클래식하게 그냥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요쪽이 이쪽 얘기한 거죠? 맞아요. 요쪽이 섹시합니다, 여러분. 자, 너무 섹시하지만 여기를 한 10번 긁어먹었어요. 아, 이쪽을? 와, 이 탄력이 막 드러난대요? 아, 네. 지금 이 휠은 제가 또 신경 써서 이렇게 컬러를 맞춰가지고 휠까지 네. 했는데 뭐 소용없죠. 뭐 다 긁어먹고 저기 오른쪽 보면 거의 이제 난리가 났어요. 와, 이거 막 손톱처럼 뜯고 싶은 충동. 아, 그러니까요. 네, 뜯으면 안 되지만 뜯고 싶은 충동이라 이런 데 좀 갉아먹은 이런 흔적이 좀 있네요. 집에서 그 쥐를 좀 키우세요. 햄스터 같은 거? 그냥 직접 땜빵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좀 핑계를 대자면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이 되게 좁거든요. 거기 가다가 이제 똑같은 자리에 항상 그 자리를 계속 박아가지고. 아, 진짜요? 아, 그럼 이게 세월의 흔적이구나. 그럼요. 타이어를 이 정도까지 해먹었다는 거는 얼마나 이제, 쓰기 박아야 되는 거죠? 이제 타이어도 교체해야 되는데 타이어 교체 벌써 한 6번 했네요. 커피 님, 이 정도
정도면 연속 타고 넘어가서 연속을 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야 대단하신데 조금 있으면 네. 마그만 흘러내리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휠 교체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냥 타고 있어요. 아 이거 번호판을 웬만하면 가리려고 했는데 이야 이런 번호판이 있어. 처음 보셨죠? 제가 좀 우와. 유니크합니다. 아니 이거 망치로 폈죠? 이거 진짜 그냥 쭉이 아니고 망치로 두들긴 거예요? 아니 그 공업사에서 펴주셨어요. 이게 제가 사고가 한 번 네.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났는데 이게 아예 찌그러져가지고 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또 그냥 냅두 타야 귀찮죠. 아이고. 어 이거 가린 게 훨씬 이쁘다. 야 이거 번호판 가리고 저 이거 주세요. 가리니까 이제 새 차 같네. 아 근데 뭐 아까 뭐 자그마한 뭐 구멍가게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 뭐 얼마나 짰길래? 인스타로 네. 제가 이제 사업도 하고 있고 쇼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구멍가게예요 조금. 아, 그러니까 말하는 게 보니까 말을 잘 하시더라고 물 흐르듯이. 제가 좀 잘 털죠. 이걸 끌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벌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오, 한 달에 네. 저는 사실 뭐 카푸어는 아니고요 네. 뭐 2차 값 정도 벌죠 뭐. 그래서 오늘 역대급이라고 한 거였어요? 여태 나오신 분들 중에 거의 최강자의 지금 뽑히겠는데요? 아 정말요? 네.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 누나라고 해. 저보다 많이 벌면 누나나 형이거든요. 그죠 그죠 다 오빠고 언니잖아요. 네 누나. 야 그 정도로 많이 번 분이 우리 또 채널에 나오다니 이 세상이 참 넓고 넓어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 차 빼고 다른 차가 또 있어요? 뭐 골프 가거나 이럴 때 이제 좀 편하게 타는 차가 있긴 한데 그거는 네. 벤츠 E클래스인데 네. 좀 오래되긴 했어요. 아 그거는 이제 또 편하게 타실 차가 그죠. 아니고 네네. 자, 여기 또 요 실내가 또 이렇게 짠. 야 레드 시트. 레드 시트. 아 레드 시트 어마어마하네. 야 저기는 아. 흑금 시트네. 저 뭐죠? 저거? 거의 요즘 논밭으로 많이 다녀요. 아, 맞아요. 아니 아, 그런 쪽도 촬영 다니고? 아, 네. 뭐 거의 뭐 네. 이런 거 신경 좀 안 써가지고 그리고 뭐 이런 거 보시면 지금 막 이렇게 다 이렇게 긁어가지고 좀 훼손이 심하죠? 아, 저 차 저거 한번 실내 세차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실내 세차 한 건데 막 이래. 그리고 저는 이거 좀 봐드리고 싶어요. 이거 벨트. 아 벨트? 예쁘죠? 색깔. 아, 노란색 벨트. 평상시에 맥도날드 좀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이게 맥도날드 에디션이라고. 야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에디션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노란 시트까지. 어우 백팩. 이거 가방 한 집에 한 20개 있어요? 아니요 30개요. 30개? 네 한번 실험 한번 걸어볼게요. 네. 우와. 선생님 나 인스타 사진 좀 찍어줘요. 내 차 사진 같은 이 느낌으로 한번. 좋아요 좋아요. 올 레르트 시트 했는데 포인트 시계까지 노란색 벨트로 맞췄습니다. 요거 항상 제가 자랑으로 보여드리는 거. 그냥 레드 시트 요 색깔 자체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잘 나오고. 지금 주문량 폭발하고 있어요. 폭발하고 있습니까? 지금 홈쇼핑 나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 푸르쉐 굴리 곰 매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문량 폭발하고 있어요. 얼른 얼른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네. 저는 여성분이 타니까 더 잘 어울리네. 그리고 차체가 워낙 낮잖아요. 네. 그래서 저같이 키장녀들이 네. 뭔가 되게 잘 탈 수 있는 그런 뭔가 최적화된 뒷모습은 네. 여전히 너무 섹시하다. 맞아요. 네. 엉덩이가 근데, 되게 예쁜 아이. 요 근데 125 옵션은 넣으시지 왜 안 넣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굳이 추천 안 해가지고 안 했. 딜러분이 남은 재고 팔려고. 아 그런가? 이거 차 금방 나왔죠? 아니 제가 원래 이 옵션을 막 다 했는데 2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 옵션을 딱 하나 빼고 이제 똑같은 차가 추호차가 나왔다 네. 이래가지고 제가 했거든요. 요 배기구가 좀 아쉬워요. 여기에 이제 원형 배기구랑 이런 거 좀 들어가줘야 더 이쁜데 이런 것도 신경 안 쓰죠? 네. 뭐 배기구 누가 보나? 신경 쓰는 건 뭐예요? 내 얼굴? 그럼 요거 기름값은 한 어느 정도 써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10만 원씩 넣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거는 또 계산하시나 보네요? 왜냐하면 카드로 긁어야 되니까. 아 한 달에 억 단위로 번다는 거는 좀 엄청나긴 한 건데 네, 그렇게 벌면은 어때요? 생활이 어때요? 사람들이 잘 챙길 수 있는 거? 돈이 없으면 사실 사람들한테 뭐 밥도 못 사주고 사실 좀 그렇죠. 고려를 하게 되는데 제가 뭐 밥 한 번 더 사고 뭐 이렇게 좀 사람들 챙길 수 있어서 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메뉴판 볼 때 가격 안 보는 스타일? 안 보죠. 푸틴 우리 어제 가격 봤잖아요. 중국집 가서 가격 봤잖아요. 삼손 짬뽕이 3,000원 더 비싸네. 누나가 사줄게. 해물 짬뽕으로 먹어도 되나? 아우 여러 개 먹어. 10개 시켜도 됩니다. 와 이거 키도 되게 뭐 귀염귀염하게 해놨네요. 예쁘죠. 제가 다시 사가지고 분홍분홍으로 했어요? 그럼요. 아 이거 또 잘 어울리네. 912라고 잘 어울리시는데 거의 카트라이더처럼 운전하네요. 지금 거의 몸이 핸들에 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팔을 좀 살짝 짧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짝 붙여서
아 그래요? 아 근데 911을 사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하다고 들었거든요. 아, 사실 제가 네. 이 911을 사기 전에 제가 이제 처음 사업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미니쿠퍼를 샀었어요. 아 미니쿠퍼? 미니쿠퍼도 그때 JCW라고 왜 스포츠카인데 아 빠른 거? 네 빠른 거 그걸로 네. 샀는데 우리 애기들이 같이 이제 놀러를 간 거예요. 엄마들이랑 네. 놀러를 갔는데 제 차만 제일 작으니까 애들은 크기가 이제 제일 뭔지 모르고 크기가 제일 작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정말 그 엠뷸런만 봐도 차를 다 알 만큼 엄청 차를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약간 울먹거리면서 엄마 친구들이 내 차만 제일 작대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럼 뭘로 차 바꿀까? 엄마 포르쉐 이런 거. 애가 포르쉐. 알았어 엄마 그럼 내일 가서 계약할게 해서 다음날 가서 제가 계약했죠. 야 아들의 힘이 어마어마하네. 그럼요 제가 돈 버는 이유죠 뭐. 네 지금 이걸 타니까 주위 반응은 어때요? 처음에는 사실 막 다들 잘 샀다고 네. 이렇게 엄청 칭찬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차에서 딱 내리면 오 이렇게 보는 분들 많으세요. 오 이렇게 왜냐면 저도 도로 돌아다닐 때 이런 스포츠카나 고급차 타는 여성분들 보면은 와 저분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또 남자분 들은 그냥 뭐 사업하나 보다 뭐 이것저것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여성분은 뭐지?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또 특히 생긴 게 이러니까 또 내리면 저도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아요. 인플루언서도 좀 하시고 뭐 사업도 하시고 한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돈을 잘 버신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는 사실 저도 회사원이었거든요. 네. 회사원이었을 때는 월급 사실 뭐 200, 300 받으면서 차도 없었어요 그때. 네. 저희 엄마가 이제 사주신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는 차에 대한 유지비 뭐 이런 걸 전혀 걱정 안 하니까 네. 몰랐다가 이제 제가 이거를 제 돈 주고 내 돈 내산하니까 네. 차 이 유지하는 게 보통 돈을 많이 벌어서 되는 게 아, 그렇죠. 아니구나 뭐 이런 거를 체감하면서 있습니다. 일단은 요 911을 타는 여성분이 좀 이제 흔치는 않은데 그 한 달 요 정도 수익이면 911 말고도 또 여러 대를 더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요 말고 또 다른 차 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요즘 진짜 너무 타고 싶은 차가 있었는데 이제 다음 드립니다. 네. 페라리 로마. 아! 아니 저희 아들이 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고 아들 그런 것만 또 보는지 또 제가 차를 잘 몰라가지고 또 차가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드림카를 계속 목표로 설정하니까 사실 돈도 더 열심히 벌게 되고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요건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현재 재산은 어느 정도 돼요? 재산은 뭐 그냥 차가 집 아 집 정도 있고? 네 정도 현찰은 많이 모아놨어요? 현찰 그죠 제가 벌은 거 이제 다 모아가지고 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차 말고 이제 우리 애기를 위해서 네. 이제 교육비 마련하고 아. 때문에 많이 해놨죠. 제가 이 차의 매력을 보여드릴게요. 네. 자 스포츠 플러스 아 지금 오 짝짝 오 엄청나죠? 이 맛에 삽니다. 와 이거 가끔씩 이렇게 밟아요? 아 뭐 사실 이런 시내에서는 그렇게 네. 못하는데 이제 가끔 제가 저녁에 늦게 야근하고 이제 집에 갈 때 비교 같은 거 진짜 네. 이렇게 한 번씩 싹 밟죠. 아 아들이 엄마 밟아 이렇게 한 번씩 하나요? 엄마 가자! 아 진짜? 저희 아들이 이 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유치원에 이제 간 거예요. 이 차를 네. 끌고 아, 가는 그럼 대박이겠다. 첫날 저희 아들이요 창문을 끝까지 열더니 목을 여기까지 빠져 선생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장난 아니다. 너무 좋았나 봐요. 아 인스타 팔로워가 어떻게 돼요? 많아요? 많지 않아요. 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뭐 7만 정도. 아, 근데 저는... 요즘은 팔로우 수로 돈 버는 게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럼 뭘로 벌어요? 열심히. 아 열심히요? 좋은 상품을 열심히. 아 근데 그 좀 알려줘요. 그러면 좀 사람들 구경도 좀 가게. 아 우리 또 남자 구독자 95%란 말이에요. 아 저는 남자 팔로우가 거의 한 3% 미만이거든요. 아 저랑 정반대네? 어쨌든 제가 그래도 인스타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여기 많이 가서 구경해 주시고 이런 분 언제 만나봐요. 아유. 한 달에 포르쉐값 이상 버는 이어 우리 모두 누나라고 외칩시다. 누나! 911이 많은 이제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모두의 드림카기도 하고 그렇죠. 장점 너무 많은데 솔직히 이건 너무 별로다 있어요? 우리 시내에 이렇게 다닐 때는 정말 필요 없는 차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시승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승차감도 진짜 안 좋잖아요. 사실 네. 스포츠카여서 그렇죠 그렇죠. 막 달려야지 이 911의 매력을 딱 아는데 사실 네. 시내에서는 이 매력 알기는 힘들어요. 아 너무 작고 불편하다. 제가
이제 골프를 치는데 골프는 좀 멀리 나가잖아요. 골프채 뒤에 싣고 가다가 허리가 나가는 줄 알았어. 제 채널을 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또 지금 누님을 보면서 솔직히 이렇게 많이 벌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솔직히 요 힘든 사회에 어떻게 많이 벌 수 있어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뭔지 알아야 돼요. 아, 잘하는 거? 저는 관종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관종이어서 앞에 나서서 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이거를 살려서 제가 지금 이렇게 뭐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자기가 잘하는 거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어야지. 아, 여러분들 오늘 우리 또 한 달에 이 포르쉐 차값 이상 버는 와 진짜 이렇게 많이 버는 분이 우리 채널에 나왔었나 싶거든요. 네, 어쨌든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닙니다. 네, 어땠어요? 아, 우선 이렇게 유명하신 우리 잿벌님과 만나서 제가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차를 1도 모르는 저에게 이런 컨텐츠 제공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들아, 아들 덕에 엄마가 이렇게 포르쉐 사가지고 엄마 여기 유튜브 나왔으니까 우리 구독 좋아요 많이 하고 잿벌님 우리 많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아들아, 내가 보니까 엄마가 너를 빌미로 본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 같다. 어떻게 알았지? 너는 로마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또 인스타도 하니까 많이 찾아서 구경 가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로마 타면 한 번 더 등장해주세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